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장애인 체육 종합 훈련원. 국내외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훈련과 신인 선수 발굴을 지원하는 장애인 체육 훈련 시설입니다. 레디 고! 빠르다 빨라. 2016 리우 패럴림픽을 앞두고 매일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팀도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더 치고 팔 더 쳐. 휠체어 테니스는 상체 근력을 사용하는 종목이라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매일 3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력 강화 훈련을 하는 선수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선수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죠? 이 고통을 즐겨야죠. 희열. 이 고통을 이기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자공! 스피드 훈련이 끝나자마자 더 고된 오르막 경사 훈련이 이어집니다. 올림픽을 위해 4년을 기다려온 선수들. 비록 그 시간이 단 한 번으로 끝날지라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자, 여기서 좀만 쉬다가. 자르고 봐주는 거 없네요. 없어요. 봐주는 거 싫어요. 휠체어 국가대표 선수단의 홍일점인 박주연 선수는 남자 선수들도 인정할 만한 KBS